민주당원은 개혁국회 개혁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원합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관심에 맞선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단 일주일 만에 21,054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서명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이번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화답해 주셔야 합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입니다. 개혁국회와 총선 민심을 받들어 단일화 결단을 내리신 조정식 의원님과 정성우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혁국회를 염원하는 모든 당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개혁과제에 망설이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닌 국회의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청렴하고 검증된 국회의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징계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지난 30여 년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앞장서서 만들었던 추미애 대표를 그리고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국회를 이끄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민주개혁 시민이 염원하던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이 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이 그 시작입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출은 당원과 국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의 뜻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22대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합니다.